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5일 오후 7시 18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되었던 이래경이란 사람, 아마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몇 분 전에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서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사인으로 머물면 되는데 이재명이가 이 사람을 원내 제1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아니 인간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녀사냥이 아니고 비판을 한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이 폭침한 게 아니고 자폭을 했답니다. 여러분 자폭이 뭔지 아십니까? 천안함 승무원들이 그냥 자폭을,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자살 폭탄으로 폭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폭 주장은 거기 타고 있던 승무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형사처벌감이죠. 그리고 코로나19는 미국에서 생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푸틴 편을 들고, 그러니까 김정은, 푸틴, 시진핑을 편드는 건 좋은데 사실에 근거해서 편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과 한미를 욕을 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하는 자를, 더구나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자폭했다는 걸 취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자인데 이게 물러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이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답니다. 백배 사죄해야 될 사람이 큰소리 치고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 싫어서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책임자를 찾기를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짓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나 이재명과 비슷한 인간형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정말 끔찍한, 그러나 황당무계한, 그러나 완전한 코미디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의 정체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이 사람의 과거 발언을 모르고 임명했다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죠.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니까 임명한 거라고 봐야 되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자들은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 시간 만에 이런 자료를 다 찾았는데 이재명이가 그걸 사실을 모르고 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수상하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임명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 뜻이냐? 아니면 이재명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령을 내린 거냐?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수십 명의 유족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13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일입니다.
그걸 자폭이라고 저주하는 자를 집권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 의석수로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서 사실상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에서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 혁신위원장이 되려면 첫째 정치적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은 뭐냐? 그게 반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뻔한 이재명의 도덕성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 놓고 이재명이가 2021년 대선 기간 중에 수필을 하나 썼는데 나는 한 줌 부끄럼도 없는 생애를 살아왔다고 자랑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재명을 대표로 모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조직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소멸시켜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거듭 확인해 준 하나의 비극적 코미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